얼굴을 대할 때 네. 본인하고 마주 앉아서 내가 해야 할 얘기는 직업 얘기야. 직장 얘기고. 네네. 근데 그게 직업을 내가 어딘가 다니고 있어서 할 얘기가 아니라 네. 직업이 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직장이 직업이 떠 있어. 네. 그리고 나이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사주를 받아보니까 33살이시고. 네. 그런데 자, 33살을 기준했을 때 네. 본인 한 자리에서 최고 오래 근무한 게 얼마나 될까? 반대로 말하자면 나는 본인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네. 내가 직장에서 뿌리 내리고 그래도 네. 내가 여기가 내 직장이지 뿌리 내려야지 적합한 곳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공백기를 가지셨을 거란 네. 얘기예요. 네. 나이는 33살인데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말 못한다는 얘기야.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특별한 학벌도 학벌이 대단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기술, 기능, 어떠한 자격증을 네. 내가 드러내고 이거가 내 스펙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궁여직책이에요. 사실상 네.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도피 미안한데 너는 아니겠지만 너는 발전을 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발전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왜 이제사? 아니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면접만 남았거든요. 그 원래 고민은 여기 신청하기 전에는 이제 시험 전이라서 잘 될까 이거였는데 이제 필기도 어느 정도 안정권 뭐 공무원 하셨어요? 그 교정직이요. 교정. 네. 그래서 면접만 남았는데 뭐 면접은 안정권에 있으면 좀 뭐 대부분 된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근데요. 네. 전 직업이 그래도 떠 있어요. 지금 우선 필기를 붙었잖아요. 네네. 필기를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네. 내가 나가는 삼재지만 네. 나가는 삼재지만 소원이 있어요. 사실 22년도가 되게 안 좋은 삼재예요. 21년도, 22년도는 나는 빛이 안 나. 어딜 가나 우울하고, 네. 그늘지고. 네네. 내가 그때 뭐 비트코인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손재도 입어야 돼. 네네. 돈도 나가 사람도 나가 어디 가나 좋은 소리 못 들어. 네네. 21년 22년도는 그랬어요. 하지만 24년도는요 똑같은 삼재래도 이건 조금 달라요. 나가는 삼재지만 소운이 들어요. 소운이 뭐 작은 언제? 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운이 들고 나한테는 문소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시험도 이렇게 들어오고 네. 붙고 근데 붙어도 네. 내가 오래 또 못 가요. 못 가요. 일을 다녀도 자 반대로 지금 이거가 붙기 이전에 기존에 내가 직장을 계속 못 잡아 오신 데에는 네. 내가 못 버텨놨기 때문이에요. 이 사주가 사주에 어떠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대인관계 소통 의식은 많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실 분도 못 돼요.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잘못 봤고요. 나는 어떠한 무리에서 네. 나하고 다른 사람들 네. 또는 나한테 적대시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한테 있어서 내가 분위기를 이끌고 내 쪽으로 휘어오고 그러한 대인관계에 능수능란하신 분이 못 되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한 자리에 오래 못 붙어 있는 건 나랑 안 맞기 때문이라는 본인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이건 뭔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네, 네. 있는 자리, 분위기, 어떠한 그런 업무적인 것들을 본인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하고 안 맞아서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서 자꾸. 나하고 안 맞아서. 네, 뭐 그런 특별하게 잘리기보다. 네, 네. 뭐 대부분 그랬죠. 그렇죠. 네. 나하고 안 맞아서. 근데 이 나하고 안 맞는다라는 자체가 네. 그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맞추려고 내가 능동적으로 맞춰가든지 네. 아니면 사람을 끌어오든지 분위기를
어? 네. 내가 나랑 이렇게 융화를 시키는 노력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본인이 직장을 못 구해서 내가 직업이 못 탄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네. 어디든 들어가면 네. 내가 거기서 적응이 아. 네. 문제만 안 일으켰다 뿐이지 편안하게 적응을 못해. 그래서 자꾸 자리가 떴어. 그런데 네. 지금 교정직에 네. 이 자리에 들어가도 본인은 3년, 4년이 되면 네. 내가 돌파구만 있으면 또 옮겨가고 싶어요.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돌파구만 보인다면 난 이거 그만두고 또 옮겨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네. 앞에 계신 분 이제 제가 네. 성함을 말씀을 못 드리니까 자꾸 네. 본인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특별하게 내가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을 뭐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데 네. 본인 고집이 너무 세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저 고집은 좀... 네. 그럴 수 있어. 일할 때는 좀 세요. 그럴 수 있어. 네. 이럴 수 있어. 그럼 내가 맞춰가지 져주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요. 어딜 가나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러면 교정직은 좀 편하지 않을까? 나 하는 일만 하고 조금 스트레스 네,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해서 네가 선택한 교정직이야. 네네.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내 성격에. 내 똥꼬집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똥꼬 그 막 억지라기보다는 좀 FM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고집이거든요, 저는. 네가 맞다는 거잖아.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회사 시스템이고 직장 시스템인데. 그렇죠, 그건. 나는 FM인데 저게 잘못된 거다. 나랑 안 맞아. 안 맞으면 본인이 중이 저를 떠난단 말이죠, 자꾸.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는 어딜 가나 나한테 다 맞는 거 없어. 맞죠, 교정직이라고 맞아. 너한테 맞겠냐고. 그렇죠. 나는 이제 들어갔지만 이미 교정직은 벌써 돌아가고 있었던 시스템이 있어. 근데 지금 저한테도 그러잖아. 저는 제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게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FM이고 나는 원칙적인데 네. 야 아홉 명이 삐꾸라면 양놈하기엔 내가 삐꾸에 맞춰야지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맞죠, 맞죠.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것이라고. 근데 교정직에 가본들, 넌 여기서도 그럴 거란 얘기야. 그럼 좀 붙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러려니. 네. 네 고집이, 네 완고함이, 네, 네 똥꼬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등 돌려요. 그러니까 너만 떠나오는 거고 그냥 사표 던지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 적극성, 사회생활의 적극성이면 네가 어필해야지. 달라? 의견이 달라? 그러면 왜 이런 겁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상대를 끌어오는 힘은 없고 달라. 내 안에서는 내가 그러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떠나 자꾸.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냐고. 그렇죠. 도피고 회피고 진 거지. 그쵸, 루저지. 그쵸. 네.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네가 옳다라는 생각을 조금 부드럽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럴 네.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본인 마주 대하면 첫 번째도 직장 얘기고 두 번째도 직장 얘기인데 네.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왜 없을까요? 그 성격에.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가 요만큼도 안 되는데 연예인들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끝. 인간관계가 흑백 논리야. 사회생활이 흑백 논리야. 회색이 없어. 그냥 이게 됐을 때 연애든 직장이든 안정을 찾고 뿌리를 내립니다. 좀 둥글둥글 사세요. 좀 고집을 버리고 포용하는 삶을 그치. 살라는 네. 내가 옳다고 네네. 네가 너 혼자 옳으면 뭐 할 거야. 네. 너 혼자 옳으면 뭐 할 거야. 독단이야 그거는. 아무리 그쵸. 옳아도 네. 독단밖에 안 되는 거야. 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져주세요. 네. 네. 그럴 수 있어. 그런가 보지.
네네. 그런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바꿔 주셔야지. 지금 내가 얻은 이 교정직도 네. 얻었어요. 크게 왜 너의 이러한 완고함이나 고집셈이 인터뷰상에서는 면접상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여기 들어가서 네네. 4년을 못 버티게 생겼어. 또 들어가도 이 악물어도 4년을 못 버텨. 그 정도로 너 있지. 난도 볼 때 사회생활 잘할 놈으로 안 보여. 저 잘하는데요. 뭐 특별하게 그런 그거 자체가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못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린 거거든. 그래서 대안책으로 생각한 게 공무원이고 교정직인데 여기는 사람 없겠니? 여기는 시스템 없겠니? 있겠죠. 그래. 이 직장이라도 평생 직장이 되시려면 본인 성격을 스스로 들여다보세요. 네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붙으실 겁니다. 아, 네. 네.